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중소기업 에너지 프로젝트 황PD의 행복 쇼핑 쇼 호스트 이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핑 호스트 김윤아입니다. 자, 캠핑의 계절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네. 요즘 워낙에 캠핑이 대세라서 뭐 캠핑 한번 안 가본 사람들은 대화에 끼지조차 못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유심히 살펴보셨나요? 이 캠핑 이야기에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남성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남성분들요. 그런데 내 아내나 내 여자친구에게 한번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캠핑 가기 싫으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100이면 100, 여자분들 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화장실 불편해서. 맞아요. 네. 오늘은요, 저희가 고객님들 네. 가방 속에 비대 한 대 놔드리겠습니다. 휴대용 비대 바로 이때입니다. 네. 이겁니다, 여러분. 뭐 얼핏 봐서는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싶으시죠? 자, 크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한 손에 쏙 들어옵니다. 가로, 세로 7.5cm, 그리고 두께가 한 4cm 정도 되는데, 제가 쉬운 비교를 위해서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성분들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컴팩트 파우더입니다. 거의 뭐 비슷하죠? 두께만 살짝 두꺼운 정도? 거의 같다고 봐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게 80g. 우리가 달걀 하나 무게가 한 50g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80g이니까 상당히 가볍죠. 네. 디자인도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저는 정말 이게 비대인 줄도 몰랐어요. 이건 진짜 혁명인 것 같아요, 혁명. 네. 보시면 실버 색상으로 겉에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거기다가 중앙에 보시면 레드 색상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거기다가요, 뒤에 보시면 거울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거울 많이 항상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바로 이때 딱 꺼내서 그냥 거울까지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도까지 높은 제품이라는 겁니다. 네. 자, 이 비대같이 안 생긴 비대 바로 이때 한번 궁금하시죠? 참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물병 뚜껑 열듯이 그냥 이렇게 뚜껑을 돌려서 여시면 돼요. 딱 열어봤더니 물 주입구가 나옵니다. 수도꼭지 틀어서 여기다가 물을 받으시는데 한 번에 100ml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100ml 정도면 분사가 한 30회에서 50회 정도 그 압력에 따라서 자, 그러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쓰시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물을 다 담고 난 뒤에 똑같아요. 이렇게 물병 뚜껑 닫듯이 그냥 이렇게 돌려서 딱 닫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뚜껑 앞에 보시면 이 노즐 끝부분이 약간 튀어나게 나와 있어요. 자, 노즐을 앞으로 쭉 잡아 당겨 빼시면 짜자잔! 비대로 변신했어요. 네. 너무 간단하죠? 네. 정말 간단한데요. 네. 세정력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예쁘고 작은데 과연 세정력 괜찮을까?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손에 치약을 잠깐 묻혀보겠습니다. 정말 걸쭉하죠. 이 치약을 제가 바로 이때를 이용해서 한번 닦아보세요. 보세요.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한 게요. 가운데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강하게 하실 거면 세게 눌러주시고요. 좀 약하게 하실 거면 약하게 손님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세정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웬만하면 좀 강하게 눌러볼게요. 자, 보세요.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와, 정말 저는요. 디자인에도 놀랐지만요, 이 강한 세정력 정말 놀랐습니다. 이 물줄기 보세요. 너무 강력해요. 궁금하시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됐느냐? 와, 보이시죠? 이렇게 깨끗하게 잘 닦였어요. 정말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딱 어울리거든요. 이만큼 세정력 강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애기들 있는 집에 더더더 강추, 완전 강추해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 우리 애기들 볼일 보고 나면 엉덩이 꼭 물로 한번 씻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밖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물티슈를 썼어요. 아무리 순한 물티슈라고 해도 사실 우리 애기들 피부에 직접 닿는 건 좀 찝찝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애기들 데리고 외출할 때 바로 이때 하나 가방에 쏙 넣어가시면 바로바로 센스 있는 엄마, 센스 있는 아빠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요, 경제적이기까지 해요. 별도로 뭐 건전지나 전기 전혀 사용을 안 하니까요.
물만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만큼 친환경적이라서 우리 비용까지도 절감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돈 한 푼 안 드리고 고장 걱정 없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비데. 네. 자, 그런데 저도 휴대용 비데 참 많이 사용을 해보는데 다른 타사 제품들 보면은 모터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진동 소리가 좀 나게 되는데 바로 이때만의 장점이 모터가 없다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가서 칸 안에서 모터 소리 웅 하고 들리면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저희가 방수 주머니까지 챙겨드리거든요. 이렇게 챙겨드립니다. 아, 예뻐요. 네, 귀엽죠. 네. 거기다가 우리가 바깥에 이동을 할 때는요, 이렇게 딱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아무도 비데인지 모릅니다. 네. 정말 이게 누가 비데인지 상상이나 하겠어요. 네. 자, 요즘 비데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데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집에 있는 비데처럼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대장균이나 황색포도당구균이 많이 번식하고 있다는 거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 노즐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오물이 튀어 있고 또 곰팡이가 번식하는데 그게 그대로 우리 몸에 와 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해요. 맞아요. 네. 우리가 사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비데 같은 경우에는요, 기능성 물티슈 정도가 정말 답니다. 근데 평소에 휴지나 물티슈 왜 사용 잘 안 할까요? 왜 요즘에 다들 비데를 선호하실까요? 그만큼 우리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주고 청결하게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이제는요 정말 부담 없는 가격으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휴대용 비데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사랑하는 연인이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선물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문하시는 방법 궁금하시죠? 이 황PD의 행복쇼핑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주문이 가능하고요. 자, 지금 아래 부분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584-4828번으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우리 비데에 있어서만큼은 좀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가 돼보자고요. 1인 1비데 시대, 휴대용 비데 바로 이때가 그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